오사카성 왔는데 엄마 아빠랑 동생 셋이 구경하고 저는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오사카 왔을 때 오사카성을 봤어서 카페 가서 다꾸를 해볼 거예요. 모험을 떠나려고 했지만 안에 카페가 있어서 오사카성 안에 있는 카페. 아, 아빠 등장. 편의점도 있고 스타벅스. 저거는 베이커리? 오사카성. 이렇게 가서 이렇게. 알 베이커? 빵 파는 카페인 것 같아요. 여기 다꾸할 짐도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무서워. 혼자니까 제 구석자리. 여기다가 짐을 넣고 밥을 먹고 오긴 했는데 디저트도 하나 먹어볼까요? 이럴 잘 모를 때는 약간 인기 이런 걸 보면 3등? 이게 2등? 1등이 어딨지? 1등이 어딘지 모르겠네. 화장실 가는 곳에 한글도 써있어요. 여기 까는 게 없네, 종이가.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?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アイス。アイスブレンドです。はい。アイスレギュラーから味です。レギュラープリーズ。何時もらそう。万円。1000円お預かりします。430円。ありがとう。うん。빵을 배워주시네요.
설정 하나도 안 하고 붙였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맨 앞장 꾸며줬는데 좀 허전해 보이긴 하네요. 이제 뒤에 코로나 때문에 일본 여행 올 때 디지재팬 사이트로 뭘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그거부터 한번 써볼까요? 그냥 손 가는 대로 생각 없이 꾸밀 거예요. 없을 땐 이거를 자주 좀 써야겠다.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서 시끄러워졌어요.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다 꾸며줬습니다. 거의 스타글리지 작가님 시끄러워 스티커 쓰고 글씨를 많이 적었어요. 이제 여기도 꾸밀 거예요.
새소리 살짝 남기고 잘랐어요. 이게 둘 다 내 몸은 안 예뻐서 하나만 잘라줬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이거 맞나? 두 번째 페이지까지 채워줬는데 여행 시작 내용은 못 적고 준비 과정만 적었네요.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꾸밀게요.